실무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회사는 이제 보침 상사입니다. 564번으로 바꾸시고요. 가방을 판매하는 도소매 경영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방이 상품이 되고, 가방을 팔면 상품 매출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예, 보침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이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이름 맞고요. 예, 개인 맞고. 자, 그 다음에 일반 과세 맞고,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 기만을 맞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 맞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맞고, 업태 틀리고, 예, 틀렸네요. 종목 맞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무서 이거 틀렸네요. 예. 두개 고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침 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여 완성하시오. 단 정기분 재무 상태표는 적정한 것으로 본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씩 확인해 봅니다. 예, 상품 매출 틀렸네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는 금액을 눌러서 기초 단기 상품 매입액 기말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서 급여부터 확인합니다. 이렇게. 세금과 공과 틀렸습니다. 고치고. 자, 광고 선전비가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안된건 밑에다 넣으시면 돼요. 빈칸에다. 예. 자, 다 됐네요. 예. 당기순이익을 확인합니다. 맞죠? 예.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1번은 거래처별 초기이율 자료를 검토해서 예,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는 거고, 2번은 조교를 등록하는 거네요. 예. 복유생비 계정에. 예.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거래처별 초기이율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외상매출금을 누르고 우측에 거래처를 확인합니다. 자, 올림상사 금액이 틀렸으므로 고칩니다. 차액이 0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다시 좌측에 외상매입금을 누릅니다. 고운상사가 입력이 안 되어 있으므로 코드자리에서 F2 누르고 고운 쳐서 고운상사를 선택합니다. 금액을 입력합니다. 차액이 0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거래처 기초정보 등록에 기초정보 등록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창이 뜨면 좌측에 판매 관리비를 누르고 판매 관리비 계정으로 이동하면 중간에서 복리후 생비를 선택합니다. 자, 우측에 조교 두개 중에서 대체 조교란에 번호 3번 명절 선물 대금 지급을 입력합니다. 띄어쓰기를 하셔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예. 자, 다음 문제는 4번입니다. 4번은 일반전표 입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예. 3번까지 분개를 하고요. 예, 연속으로 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영남 상사에서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이면 이제 받으러미 되겠죠? 예.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에 출심 의뢰한 바 출심 수수료 4만 원 차감한 금액이 당점 국민은행 보통예금통장에 입금됐다. 업 만기 시 출심료의 이름은
이게 수수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은 비용이니까 차변에서 해야 되겠죠? 수수료 4만원 차감하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 차변에 쓰시고 대변에 받으러 하고 거래처 영남상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한라저축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입하여 즉시 당사 보통예금에 이체하다. 상환 예정일은 2020년입니다. 이자는 매월 말일날 지급할 거고 이자율은 연 6%. 이자 지급일이 아니고 돈을 빌린 일이기 때문에 돈을 빌렸는데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했죠? 빌린 돈의 이름은 차입금인데요. 2020년 갚을 거니까 차입금의 이름은 장기 차입금 이렇게 되고요. 이게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한라저축은행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8월 25일 경기 상사의 상품을 500만 원에 판매하여 상품 매출입니다. 상품 매출 미리 받은 계약금 이거 선수금이죠. 제하고 100만 원은 동전 발행 약수금으로 받고 상품 팔고 원 받으면 이게 받으럼이죠. 나머지는 한달 후에 받기로 하다. 이거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써야 될게 맞네요. 선수금, 받으러움,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예요? 상품 매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선수금, 받으러움, 외상 매출금이 거래처 다 넣어야 되는 거고요. 예.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8호 11 1번 문제. 차변의 수수료 비용, 판매 관리비를 선택합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자, 대변의 받으러.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2번, 8월 24일.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장기차입금, 거래처 입력해야 되므로 거래처 코드자리 한라라고 써서 한라저축은행을 입력합니다. 거래처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까지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25일 차변의 선수금. 자, 거래처 넣어야 되고요. 채무이므로 선수금 미리 받은 거50 제하고 받으러 거래처 복사합니다. 플러스 엔터 치면 코드 번호까지 복사돼요. 코드 자리에서 플러스 누르고 엔터. 예. 그래야 빨리 입력합니다. 100만 원 외상 매출금도 거래처 복사합니다. 그럼 350이 되겠죠? 대변의 상품 매출 5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8일자에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서 사용 중인 냉온풍기 취득원가 3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80만 원. 300에서 180을 빼보세요. 300에서 180을. 300에서 180을 빼면 이게 얼마예요? 예, 120만 원 나오죠? 이를 뭐라고 그래요? 장부 금액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자, 12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예, 80에 40만 원 손해보고 팔았네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대금을 월말에 받기로 하다? 판게 냉온풍기니까 미수금이죠. 냉온풍기의 이름, 비품입니다. 비품, 유형자산이고, 유형자산 처분 시 회계 처리할 때그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를 대변에다 써주고 차변에 그 감가상각누계액 즉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차변에 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 밑에다가 받을 돈이나 받은 돈 미수금 미수금이 거래처 내야 되고요. 여기 경인상사 예, 손해 보면 비용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9월 2일 보라상사의 외상매입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박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소금, 이게 받으름이죠? 예, 배서 양도하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 150, 대변의 받으름 150, 음을 빼는 거죠. 금액은 150만 원씩이고, 거래처 잘라야 되는데, 얘는 보라상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대박상사. 거래처 입력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10월 10일, 3일 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회사의 전월 카드 사용액 80만 원이 당사 보통예금에서 인출되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여 처리할 것. 그러면 카드 대금이 나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간 통장 보통예금 80. 그럼 차변도 80이어야 되는데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는 걸로 봐서 카드로 결제했을 때그산 물건이 상품이었다면 외상매입금, 그러지 않으면 미지급금. 즉,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서 외상매입금인지 미지급금인지 확인을 해달라 이거요. 확인해서 그 계정 과목을 가지고 처리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번부터 6번까지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4번 8월 28일입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품 거 골라야 됩니다. 미수금액 거래처 내야 되고요. 자, 손해본 거 40, 유형자산 처분 손실, 네, 대변의 비품.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9월 2일자에 해당돼야 됩니다. 자, 차변의 외상매입금. 자, 거래 입력에 주의하시고, 보라상사. 대변의 받으러 대박상사.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서, 3일 카드로 카드 물건 산 거, 뭘로 처리했는지 확인해 보고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장부관리에 거래처 원장을 누릅니다. 자, 날짜를 9월 1일부터 9월 30일 전월이라고 그랬으므로 예, 입력하고 계정 과목의 첫 번째 미지급금 예, 거래처란에 3일 카드 예, 3일 카드를 두번 넣습니다. 아, 3일 카드 로 미지급금 처리한 게 80이 보입니다. 예. 외상매입금을 처리한 거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정 과목만 외상매입금으로 바꿉니다. 3일 카드에 외상매입금은 없습니다. 예, 따라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일에 카드로 사용했을 때 예, 카드 쓰고 미지급금 처리한 거고요. 카드사가 들어가야 되죠. 카드사한테 갚아야 되니까 미지급금에 카드사를 입력해주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됐으므로 대변의 보통예금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예, 7번, 8번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11월 14일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성수기를 맞이하여 상품 포장을 위해 일용 직 근로자 5명을 일당 5만 원에 고용하여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잡급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잡급 현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판관비 고르시면 되겠어요. 이거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예,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되죠. 예. 그다음에 8번 영업용 트럭의 자동차세. 10만 원과 사장 개인 승용차의 자동차세 6만 원 현금으로 납부하다. 단 기업주의 개인적 지출은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 회사 트럭이니까요. 그 회사 영업용으로 쓰는 트럭이니까 그 자동차세 이름은 자동차세 세금이죠?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다음에 사장이 개인적으로 자기 소유의 승용차 타고 다니는 거에 자동차세는 사장이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데 회사 돈으로 냈죠. 그러면 이거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요. 인출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 이렇게 두개 쓰게 돼요. 10만 원, 6만 원. 대변의 현금 따라서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11월 15일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 사장 개인적으로 쓴거 사장이 내야 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넣었으니까 회사 돈 갖다가 자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거죠? 인출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오류 정정하는 거죠? 예. 문제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10월 25일. 오로라 상사의 상품 매출 대금 270만 원의 현금 입금 거래는 상품 매출 대금 120만 원과 외상 대금 150만 원의 회수 거래임을 확인하다. 외상 매출금 받은 거란 뜻이죠. 예. 또 하나는 11월 18일 현금 10만 원을 지출하고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 거래는 확인 결과 창원 시청에 기부한 금액이다. 기부금이라는 말이죠. 예. 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정할 날짜를 입력합니다. 일반 점표 입력에 10월 25일. 차변 대변으로 입력해 놨네요. 예. 상품 판 거는 120이고 나머지는 외상 대금 받은 거다 그랬으니까 예, 상품 매출의 금액을 120만 원으로 바꾸고 그 밑에 대변에다가 외상 매출금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도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입니다. 자, 세금과 공과를 기부금으로 바꿔야 되죠? 네, 계정과목만 바꿔줍니다. 자, 결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날짜 12월 31일자로 넣는 겁니다. 첫 번째, 인출금 계정 잔액을 정리하다. 이거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가지고 인출금 잔액을 확인해서 자본금으로 대체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미경과분 200만 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자를 받아서 이자 수익 처리한 것 중에 200만 원은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거다. 즉, 내년치 받은 거다 이거예요. 내년치 것까지 올해 다 받아서 이자 수익 잡았는데, 200만 원은 내년 거였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자 수익 너무 많이 잡혀 있잖아요. 올해 거만 올해 수익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익을 줄여야 되니까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므로 차변에다 이자 수익 200을 써야 되고, 내년치 이자 받은 거는 선수 수익이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 과다액 4만 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연도 중에 회계 처리하면 결산 시에 이 계정 과목을 보고서에 표시하지 하면 안 되므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 대체할 때 부족분은 잡손실, 남는 건 잡입으로 처리해야 되므로 지금 남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잡입으로 처리돼야 돼요. 그래서 과다할 때는 현금 과부족 대변에 써놨으니까 이거 없애려면 차변을 옮기고 그 자리 대변 자리에 잡입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4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잠시 후에 풀고요. 1, 2, 3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출금 계정 2, 3번 그대로 놓고 1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출금 계정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인출금 잔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잔액 시산표를 누릅니다. 12월 31일치입니다. 인출금은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본의 인출금이 보이죠? 인출금 50만 원 지급한 게 있어요. 50만 원 지급한 거. 인출금 차변이죠. 예, 차변의 잔액인데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대변의 음수로 뜹니다. 이거 프로그램의 특성입니다. 예. 그래서 인출금 차변의 잔액이 있는 거예요. 예, 프로그램은 이렇게 대변의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정답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져간 인출금을 결산시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그 인출금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옮기고요. 금액은 50만 원 확인했죠? 예.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인출금이 이제 0이 되겠죠. 똑같은 자리니까요. 그거 자본금에서 빼야 되므로 자본금 50. 이렇게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인출금 결산에서 나올 때 정리하라고 가장 많이 나오고요. 정답도 항상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보겠습니다. 날짜는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2번 문제 넣어보겠습니다. 이자 수익에서 200 빼야 되죠? 대변에 그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 수익으로 잡아서 수익을 이원합니다. 3번 문제, 현금 과부족 없애야 되죠? 현금 과부족은 결산 시 보고서에 표시되면 안 되므로 부족분은 잡손실 남는 건 잡입으로 예, 바꿔줘야 된다. 결산 일자로. 그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12월 31일 현재 기말 상품 재고액은 540만 원이다. 이게 창고에 540만 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예, 상품의 장부 금액을 확인해야 되죠? 상품의 장부상의 금액을 확인해서 장부상의 금액 확인해서 안 맞아요, 두 개가.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 창고에 있는 540만 원어치를 빼면 이만큼 이게 팔려 나간 겁니까? 이걸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거죠. 회계 처리가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처리되고 대변이 뭐예요? 예, 상품으로 처리되는데 이거 넣으실 때 5번 결산차변, 6번 결산다변으로 넣어야 됩니다. 결산대변으로.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잔액 시산표를 누릅니다. 자, 12월 31일자를 치시고요. 시산표에서 상품을 확인합니다. 결산의 분기는 항상 시산표를 보고 수정 분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산표를 통해서 오류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얼마밖에 없어요? 예, 540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사올 때는 상품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팔 때는 매출액만 써놓고 팔려나간 상품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팔려나간 것을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1억 5,648만 원을 빼내야지 이게 팔려나간 거죠. 540이 맞게 되죠. 그 정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 자, 결차 결제로 내야 되므로 상품 매출 원가는 방금 계산한 1억 5,648만 원어치 팔았고요. 결대 상품 따지게 됩니다. 이 회계 처리가 끝나면 이제 상품은 540만 원만 남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장부조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7번 문제 장부조회입니다. 6월 말 현재 예상 매출 금액 평가성 충당금을 반영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상 매출금 조회하면 이렇게 잔액이 떠요. 그 잔액에서 평가성 충당금은 받을 수 없는 걸 말하는데 그게 대손 충당금입니다. 이걸 빼죠? 뺀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빼서 오른쪽에 이렇게 쓰게 돼요. 재무 상태표 작성할 때 이걸 장부 금액, 장부가액 또는 회수 가능액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에서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서 그 금액을 써달라 이런 거고요. 이거 데이터를 한번 찾고 또한번 찾아서 빼기 하시려면 힘드니까 이거 한 번에 빠져 있는 게 재무상태표에 조회하면 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채권의 장부금액 물을 때 재무상태표가 편하다.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도 조회할 수도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이게 계산이 돼가지고 이게 딱 나와 있어 이 금액이.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번에 상품 매입이 가장 많은 달은 어느 달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죠? 예, 상반기 중.
개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이렇게 물어볼 때 총계정 원장에서 줘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상반기 중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는? 이것도 똑같네요. 예, 총계정 원장이 되겠네요. 2번, 3번, 예, 똑같은 장부에서 줘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날짜는 거기 지시대로 6월 말 치시고요. 6월 말 현재 외상매출 금액이 잔액입니다. 그리고 6월 말 현재 받을 수 없을까 생각한 게 110이고요. 그뺀 금액, 얘가 장부 금액입니다. 장부 금액. 얘는 장부 금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액. 잔액. 정답이 그래서 9,100만 원이 정답이라는 거. 예, 9,210만 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예, 총계정 원장. 2, 3번 다 총계정 원장에서 줘야 합니다. 날짜도 똑같네요. 1월부터 6월. 1월부터 6월 말일 치고, 개정 과목만 바꿔주면 되네요. 첫 번째 상품. 자, 상품 쳐서 들어왔어요. 예. 매입이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 그랬는데요. 상품은 자산임으로 사오면 차변했어야 되죠. 매입이 가장 많은 달, 숫자 제일 큰 거, 6월인데요. 예. 그 금액은 얼마요? 3,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3번은 이제 복리후생비로 개정 과목만 복리후생비 판관비로 바꾸겠습니다. 판매 관리비 복리후생비 고르시고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올과 가장 적은 올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숫자 제일 큰 거, 104만 원에서 빼기 제일 작은 거 해야 되죠? 제일 작은 거 빼기 해야 되는 거 32만 원 이렇게 빼기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104만 원에서 32만 원을 빼면 그 정답은 얼마냐면 72만 원이 되겠는데요. 72만 원. 정답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